트렌드는 예측하기 힘들어요. 지금 엄청 유행하는 물건이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저건 평범한 퍼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정판이라고 하면 죽도록 싸우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고 있네요. 바이올렛과 아이비는 공유하기를 거부하고 모든 걸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범한 퍼피시였다면 일이 잘 풀렸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좀 전에 말했듯이 이건 한정판입니다. 상황이 긴박해요. 그리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바이올렛과 아이비는 그렇게 결국 감옥에 가게 됐어요. 아이비는 신문에 불려갔어요. 첫 번째로요. 아이비는 변호사 없이는 누구에게도 지문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멜리사 경관은 일이 익숙하죠. 아이비가 팝핏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기억해서 규칙을 조금 어기기로 해요. 아이비가 그걸 잡으려 달려들었고 결국 덫에 걸렸어요. 멜리사 경관은 지문을 받아냅니다. 아이비와는 달리 바이올렛은 운이 정말 없었어요. 돈도 없고 결국 최악의 감옥에 갇히게 됐죠. 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보자마자 신경도 안 쓰네요. 감옥은 놀이터가 아니에요. 멜리사 경관이 그걸 떠올리게 해줄 거예요. 팝핏은 잊어버리세요. 이 규칙은 멜리사 경관이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그녀의 상사가 있죠. 이 장난감은 너무 인기가 많아서 모든 새로운 재수들이 몰래 들여오려고 하거든요. 팝핏 입술? 창의적이네요. 하지만 입술은 그저 주위를 돌리려 한 것뿐이에요. 진짜 규칙 위반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바이올렛은 머리에 팝핏을 몰래 숨겨서 가져오려고 했지만 들켰어요. 바이올렛과는 다르게 아이비는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어쨌든 이 감옥은 이렇게 부유한 수감자가 많지 않으니까요. 영향력 있는 재수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이비가 사진 찍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화장할 시간을 주세요. 금속 판지 조각을 가져옵니다. 간격을 두고 원모양으로 오려주세요. 폼페이퍼 한 장을 가져와서 고데기로 열을 가해주세요. 모양을 만들고 남는 부분은 잘라주세요. 강력 접착제로 만든 걸 붙여줍니다. 다른 재료들과 큐비석도 붙여주면 팝핏 귀걸이 완성! 잘 만들었네요. 근데 이 귀걸이는 낯이 익은데요? 멜리사 경관의 정신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아이비가 몰래 팝핏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네, 맞아요. 이 귀걸이는 팝핏이에요. 수감자들은 온갖 걸 생각해내네요. 이 팝핏들은 멜리사의 목을 아프게 합니다. 몰수하는 건 전부 본부로 돌려보내야 하거든요. 등 마사지가 필요해요. 바이올렛이 팝핏 누르는 걸 엄청 좋아하니까 그걸 잘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공이에요. 감옥의 가장 나쁜 점 중 하나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아이비처럼 부자라면 언제든지 메뉴를 바꿀 수 있죠. 초콜릿 팝핏? 여러분도 여유만 있다면 가질 수 있어요. 이 장난감들은 전부 아이비의 열정입니다. 중탕으로 초콜릿 칩을 녹여주세요. 쌀주머니를 자르고 각각 다른 색의 초콜릿으로 팝핏을 채워주세요. 그걸 얼려요. 그 다음 팝핏을 제거하면 완성! 먹을 수 있다고 해도 팝핏은 안 됩니다. 익숙해지세요, 아이비. 조금 전 상황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시점으로요. 아이비가 주방장에게 뇌물을 주고 있을 때 바이올렛은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이 오트밀을 맛있게 바꾸는 것뿐이죠. 아니면 최소한 먹을 수는 있게요. 오트밀 아트는 멜리사 경관의 관심을 끌었어요. 그녀의 핫도그와 오트밀을 교환합니다. 이 모든 건 바이올렛이 팝핏을 그린 덕분이에요. 감옥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아이비는 난감합니다. 그녀의 발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냄새는 너무 강해서 멜리사의 사무실까지 퍼졌어요. 이건 해결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교도소 폭동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냄새 때문에요. 멜리사 경관은 결심합니다. 아이비 신발을 바꿔주기로요. 폼페이퍼 한 장을 가져옵니다. 열을 가해주세요. 모양을 만들고 남은 부분은 잘라주세요. 그렇게 몇 조각 더 만들고
크록스 신발에 강력 접착제로 붙여줍니다. 파피 크록스 완성! 멜리사 경관은 깜빡하고 큰 실수를 했어요. 아이비에게 팝핏을 줬네요. 그렇다면 이 냄새는? 이 치즈 냄새였어요. 교도관이 잠들었다면 이건 탈출할 기회예요. 바이올렛은 탈출해서 자유를 되찾을 거예요. 열쇠만 찾으면 돼요. 잠깐 불량 경찰이 돼본 후에 바이올렛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열쇠 대신에 파피과 노트를 찾았네요. 작은 멜리사로부터 바이올렛은 어린아이의 장난감을 훔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녀는 슬프게도 감방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바이올렛은 미처 몰랐어요. 그 작은 멜리사가 교도관과 동일 인물이란 걸요. 키가 작아서 다들 그렇게 불러요. 그녀는 몰래 파핏으로 노는 것도 좋아합니다. 교도관이 아이비를 다시 살펴보러 왔어요. 이번엔 아이비에게 온 우편물을 가져다 줍니다. 아이비는 그걸 읽었을 텐데도 진짜 대박 지루해요. 그녀에게는 유흥거리가 필요합니다. 방금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종이 한 장을 가져오세요. 반으로 접었다가 펴고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대각선도 접어줍니다. 그런 다음 뒤집어서 모서리를 가운데로 접어주고 펴주세요. 방금 접은 선까지 모서리를 접어서 말아줍니다. 뒤집고 반복해서 모서리를 가운데로 접어주세요. 다시 뒤집습니다. 접힌 선을 따라 모서리 옆쪽을 눌러주세요. 완성! 종이 파핀 만들기? 창의적이네요. 진짜 파피처럼은 안 보이겠지만 멜리사 경과는 상관없어요. 규칙은 규칙이죠. 지금부터 아이비에게 우편물은 없어요. 멜리사 경관이 읽어주면 돼요. 멀리 떨어져서요. 바이올렛의 감방에 진짜 히터가 있었다면 더 따뜻했을 거예요. 판지로 된 거 말고요. 저런. 하지만 따뜻하라고 만든 게 아닌걸요. 멜리사 경관은 히터를 넣어줄 수 없어요. 하지만 바이올렛이 얼도록 내버려 두기엔 너무 착합니다. 할 수 있는 건 도울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바이올렛에게 비닐 뽁뽁이로 만든 담요를 줍니다. 비닐 뽁뽁이를 덮고 자는 건 너무 더웠나 봐요. 바이올렛은 좀 식혀야겠어요. 엥? 이게 다예요? 바이올렛이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얼음 팝핏? 절대 안 돼요. 하지만 얼음은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멜리사 경관을 위해서요. 그녀가 요리사를 화나게 한 것 같아요. 다음에는 오트밀을 더 좋아해주세요. 감옥은 밀린 독서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세요. 바이올렛은 책을 읽으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책에 팝핏을 숨길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팝핏은 튼튼하지 않아요. 바이올렛이 울고 있어요. 멜리사 경관이 수상쩍어 합니다. 바이올렛이 왜 이렇게 속상해하지? 타당한 의심이에요. 이제 바이올렛은 정말 책을 읽어야 합니다. 아이비의 안색이 창백해 보여요. 아픈 건가요? 아니요. 또 규칙을 위반하려는 것뿐이에요. 그녀는 배가 아파요. 왜 저러는 거죠? 멜리사 경관이 걱정하고 있어요. 약을 찾습니다. 하지만 아이비가 원하는 건 약이 아니에요. 약 포장재였어요. 이건 팝핏이나 다름없죠. 아이비, 팝핏이 그렇게 좋아요? 이제 그녀들이 석방될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교도관은 아이비와 바이올렛이 둘 다 팝핏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둘은 짧은 테스트를 거칩니다. 자유를 얻는지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 모두 팝핏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밝혀졌어요. 이제 자유예요.
하지만 그녀들이 감옥에 있는 동안 새로운 장난감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가장 핫한 건 스냅퍼예요. 아이비와 바이올렛은 아주 오랫동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는 마음에 드셨나요? 어떤 부분이 제일 좋았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트롬트롬트릭의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